생각보다 많다. 세차장, 물도둑 빌런. 뭔 내용일까요? 서울에 사는 20대 시청자입니다. 저희 삼촌은 셀프 세차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세차장 사무실에서 삼촌과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실 너머 개수대 쪽에서 누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대체 뭘 하나 싶어서 나가보니 아니 글쎄 어떤 사람이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차에 끼얹고 있던 거예요. 개수대는 원래는 수건을 세척하는 곳이지 세차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걸 본 저희 삼촌은 바로 손님을 제지했죠. 아니 손님 여기는 개수대잖아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죠. 아 저 여기 자주 와요. 다 알죠. 오늘만 잠깐 이런 거예요. 단골이란 말에 삼촌도 그냥 알겠다 하시곤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 삼촌이 들어가기 무섭게 제재까지 꺼내서 비누칠을 시작한 겁니다. 아 손님 지금 여기서 비누칠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손님들은 돈 내고 이용하시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아 정말 저도 안다니까요. 다 안다면서 왜 거기서 비누칠을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별의별 손님이 다 있다니까. 그렇게 짜증난 삼촌을 달래며 사무실로 들어선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커다란 물줄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이부터 호수까지 너무 제대로 준비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화낼 수밖에 없겠는데요. 삼촌은 결국 뚜껑이 열리고 말았어요. 손님 진짜 뭐 하는 짓입니까? 아, 그거 진짜 되게 뭐라고 하네. 거품을 헹궈야 차를 옮기죠. 야. 그리고 개수대물 어차피 공짜잖아요. 다른 데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난리야? 아, 돈 줄게요, 돈. 자자 물값 3,000원. 됐죠? 돈을 받아도 이건 기분 너무 나쁠 것 같아요. 그쵸. 사과를 먼저 해야죠, 사과를. 적반하장의 태도에 분노한 삼촌은 곧바로 수도꼭지를 잠가버렸습니다. 당신 같은 진상은 나도 손님으로 안 받아. 돈 필요 없으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는 그 세차장 가서 세차해. 당신한테는 물 안 틀어줘. 결국 그 사람은 거품을 반쯤 묻힌 채로 세차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취재를 하던 중 저희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부터 이게 있어야 개수대도 무료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사장님들을 울리는 얌체족의 민폐. 세차장에선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각종 세차용품을 챙겨와서 몰래 얌체 세차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음식물 같은 거, 배수 같은 다른 거, 이사기 같은 거. 쓰레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남의 영업장 쓰레기에다가 버리고 간다고? 삼촌도 이런 일이 많이 쌓였던 걸까요? 이후 삼촌은 그 사람의 차 번호와 함께 물도둑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을 세차장 입구에 붙였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의 차량 번호가 떡하니 찍힌 경고문을 그 사람이 보고야 만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미쳤어? 이거 명예훼손이야. 당장 떼! 명예훼손 같은 소리 안 해. 물 절도죄로 고소 안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 뭐 절도? 물값 준 거 받을 때는 언제고 무슨 절도 같은 소리야. 아 그게 내가 받은 거야? 당신이 억지로 넣은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선 돈을 내긴 냈고 또 삼촌 입장에선 억지로 받은 돈이고 이 애매하고 곤란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고소한다고 난린데요. 그런데 일단 억지라고는 하지만 물값 3,000원을 받긴 하셨고 마냥 억울한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대체 이 사건의 진상은 무엇일까요? 절도가 됩니다. 아... 골 때리네.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쓰고 그 개수대에서 양동에다 받아가지고 지가 직접 산 카 샴푸니 뭐니 이런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거품 내가지고 그 버킷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그거 갖다 싹 다 하고 거기다가 또 양동에 다시 받아가지고 차에다 물 끼얹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차를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물만 쓰고 갔다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중국급인데 중국급? 중국에서 접해야 될 그런
뉴스 같은데. 와. 골 때리네, 진짜. 근데 세차하러 가보면 다 이러고 있다. 양동의 카샴푸는 필수품인들, 다들.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예, 카샴푸 양동이를 챙기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처음에 물을 뿌리고, 그러고 나서 양동이에다가 카샴푸 풀고, 거품 내가지고, 그걸로 닦고, 자기가 준비해온 세차용품으로. 일단 결제 카드기에다가 현금을 넣건, 결제, 뭐, 현금 된 데 없어요, 지금. 다 카드 만들어 쓰죠. 카드에다가 돈 충전해가지고 그 돼가지고 했다라는 거, 뭐 그거는 그거 하고 나서에 뭐 카샴푸를 챙기건 말건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아서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되죠. 예. 개인 카샴푸 사용 금지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장사 잘 안 되겠죠. 예. 이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예, 케미컬 용품들 싹 다 챙겨가지고 다니시는데, 어, 그분들의 그 수요도 있죠. 예. 그쵸. 그, 그지 같은 브러쉬만 쓰라는 거임. 그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억지죠. 예. 카드에다 충전해가지고 물 뿌리고, 뭐 폼건으로 폼 쏘고 그러고 나서 양동이에다가 카샴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예. 그 원리 원칙주의자들이 좀 채팅창에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어, 현실은 좀 달라요. 현실은 거진 다 카샴푸 챙겨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면 세차장 안 가죠. 예. 세차장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거면 그냥 주유소에 있는 세차 그냥 그거 쓰고 말지. 그렇게 거지 같은 그 기스날 만한 그런 그 거기 자체에 있는 그 소를 쓰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야, 이해를 못 하신 분들 계시는데 카드로 충전해 가지고 물 뿌리고 폼건 쏘고 뭐 공기로 날리고 이거 하는 돈을 쓰는 사람들이 개인 용품을 챙겨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세차장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 개인 용품을 쓰지만 개인 용품을 쓰면서도 결제를 확실하게 하니까 결제 수단을 이용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거지 새끼 마냥 예. 물 그거 틀어 가지고 거기 빨래하는 곳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차에다 끼얹으면서 카샴푸 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다 해결한다. 지금 딱 이 사연에 나온 사람들 나온 사람 이런 거지 같은 새끼들은 막을 필요가 있다. 예, 라는 거예요. 어, 이 간단한 거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도 좀 웃기긴 하네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예, 모를 수도 있죠. 개인 케미컬 용품 자체를 못 쓰게 하는 세차장은 망할 수밖에 없죠. 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 그것도 처음 들어요. 개인 케미컬 용품 자체를 못 쓰게 하는 세차장이 있다? 저는 못 쓰겠어요. 예. 저는 처음 듣습니다. 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친 거죠. 예.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카샴푸 들고 가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 고압수로 물 받고 폼 쏘고 고압수 그냥 틀어놓기도 하고 세차장 가서 만 원 정도는 쓰고 온다. 샴푸 쓰는 게 폼만으로 안 닦이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샴푸질 하면서 닦으러 가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지. 예. 아무튼 이런 물도둑 빌런이 있다 뭐 이런 거고 차은우 소식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우 예 차은우가 최근에 차은우가 바이크도 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새로운 이 취미 예. 한강에서 어
이 자전거 길이 참 잘 돼 있죠, 한강이. 예. 또 서울의 낭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누구나 소화하기 참 그 힘든, 예. 웬만해서는 좀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는 이 자전거 라이딩 복장을 풀 착장을 하고, 이 무슨 중사 선글라스 같은 요거, 예. 까지 해가지고, 이 헬멧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풀 착장하고 자전거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자전거 관련된 이 갤러리, 자전거 관련된 이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죠. 미친 거 아니냐고. 왜냐면은 뭔가 이게 차은우가 해버리니까 개 씹 아싸 찐따 취미인 자전거를 무엇보다 저 오클리 육군 중사 고글이 이렇게 멋져 보일 수가 있나. 우리들이 스피드 크래프트 수트로 끼면 뭐하냐. 그냥 개 앞살이네. 뭐 좀 유명 브랜드 같은 건가 봐요. 우리가 자전거를 들고 사진을 찍으면 개젓이 틀딱 새끼 틀니 포즈 어쩌고 하는 말하는데 전마가 하니까 그냥 또 개 앞살이네. 자전거가 이렇게까지 인싸적이었다니 슬프다. 농약 말이 없네. 이런 얘기야. 잘 어울리긴 하네요. 멋있고. 차은우가 하면은 또 이렇게 다르다. 예. 이영지가 BTS 슈가를 공개 저격했다라는 이 네티즌, 일부 네티즌들의 이게 궁예질이 결국은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영지가 광고 협찬받은 주류 제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전거 타기 전에 마시면 안 되거든요. 음주운전이에요. 라고 강조합니다. 슈가를 저격한 듯한. 근데 본인이 또 자전거도 타고 있고. 아닌가요? 자전거 타기 전에 마시면 안 된다. 왜 굳이 자전거라는 언급을 왜, 거기다 또 이제 제로 슈거 그래가지고 타이밍이 그런 건지 노리고 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 게스트를 자전거로 데리고 오는 컨셉이래요. 이 유튜브 채널 자체가. 그런 노리고 한 게 아니지. 생각해보면은 왜 굳이 그런 뭔가 의미심장한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로 민심을 살려고 하겠어. 이영지가. 안 그래도 잘 나가는데. 그쵸? 그렇게 휴가를 저격하는 듯한 뭔가 스탠스를 취해가지고 본인이 이득 볼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 그게 그 잠깐의 민심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겠어. 예. 손익을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본인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도움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냥 아다리가 맞았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슈가 저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그 와중에 비프리라는 이 래퍼 이 힙합 아티스트가 11년 만에 슈가를 샷아웃했다. 슈가. 비프리
형이 이긴다고 했지. 뭔 내용이냐면은 그 BTS가 뜨기 전에 그 힙합적인 어떤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이 M 그 래퍼가 비플이에요. 그때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이 뭐 본인들이 힙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놓고 면전에서 의학 죽이고 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이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가 충분히 할 만한 어떤 그런 좀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안 지나가지고 BTS가 세계적인 그 스타가 돼버렸죠. 예.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죠? 그 당시에 혹시 녹음하시고 다시 들어보시나요? 네, 그 나온다는 거 같고. 네, 뭐 실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아쉽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아쉬운 건 딱히 없던데. 네. 근데 재밌게 들었던 것 같고 평균이 있다고.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죠? 그 도와주면 대부분이 있고. 아, 내 합류 안 했어요, 실례요. 아, 뭐 비트는 나빠지죠. 아, 내 합류 안 했어요. 제가 코스트가 반전이고요. 내리는 하이라이트가 그냥 대학생. 어제가 준비. 아, 내 합류 안 했어요, 실례요. 준비 안 했고요. 어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비디오 같이 찍으신 거 많이 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면 됐고 나머지 친구들 이제 뭐 그냥 아시듯이 뭐 길거리하고 되게 힘들었고 내고 했다. 곡 팔고 막 그런데 10원도 못 받고 그러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다 그런 사람들이고 다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걸 끝까지 버티고 네. 버티냐 이거였던 거죠. 왜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저도 솔직히 여기 옆에서 살아서 제가 여기 알바했거든요. 네. 근데 알바 이제 제가 그만두고 여기를 다시 뭐 다시 너무나 오고 싶었는데 항상 왜 뭐든 네. 커피 마실 돈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충분히 되지만 그때는 그런 네, 그게 불과 2년 전이에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네, 지금 뭐 얼마나 잘 살고 4년 전만 해도 저도 매일 아 길다 뭐라 예 내용 그 내용이 있었는데 나도 한참 전에 봤던 거라서 이걸 다 봤단 말이야? 아까 그 그림 밑에 제가 댓글로 요약 넣어놨어요. 어디? 그 카페 글. 카페 글? 뭐 하는 듣보요? 방탄 듣보일 때 같이 한 인터뷰에서 방탄 면전에 대해서 존나 깠다. 방시혁이 회사 찾아와서 사과하라는데 그냥 무시 가다가 팬들한테 집단 린치 맞고 사과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와서 형이 이긴다고 이제 슈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러니까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비플이라는 사람이 예 조금 이상한 사람이네요. 신경도 안 쓸 텐데 BTS는. 예. 좀 졸렬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TS 잘했다는 게 아니죠. 저런 유형의 인간들은 좀 피하는 게 맞다. 예. 그 사람의 어떤 현재 위상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는 저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예,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 와중에 괜찮아질 거야 BTS 슈가 응원 배너가 등장했다. 사랑해 민윤기. 널 반기던 손이 손가락질로 변했을 때 한숨 크게 쉬고 시간 내 외쳐도 돼. 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야
이게 전형적인 이제 바가 까를 만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저건 내기는 거지.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냅둬야지 팽이라면. 근데 요쪽 이쪽 아이돌 요쪽 팬덤도 참 우리가 사실은 그 김호중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스트로트 팬들 보면은 야, 저 아무리 어르신이라지만 대가리가 깨져도 되게 저렇게 깨질 수가 있나? 가만히나 있지. 잘 되기 위해서 남들은 비난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필요하고 뭔가 반성을 할 만한 그런 팬으로서의 어떤 뭐 쓴소리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지 않은데 이쪽도 좀 뭔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아미 일동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뭐죠 이게? 아, 필리핀 애들이 했구나. 필리핀 애들이 필리핀 애들이 했다네. 필리핀 팬들이 근데 이게 좀 이제 해외 팬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긴 해.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그래. BTS 슈가가 음주운전? 헐.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음주운전? 그래. 안 됐네. 근데 그게 이 정도라고? 한국 팬들이 그렇게 그만한치 싫어한다고? 음주운전? 뭐 그래서 뭐? 라는 생각도 있고. 그 나라마다 좀 다르죠. 예, 문화 차이 때문에. 문화 차이 때문에. 아니 뭐 차를 운전한 것도 아니고 뭐 스쿠터 타다가 음주해가지고 그것도 스스로 사고 내고 피해자도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뭐라고 해?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 필리핀이라면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예. 이건 뭐야? 집주인 같은 건 그냥 싹 다 없어지면 안 되나? 뭔 말? 이게 뭐 여초에서 올라왔다는 글인데. 아, 무명의 덕후. 안산 겁내 응원했던 그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가끔은 옳은 말하고 가끔은 이상한 소리 하는 무명의 덕후. 여기 여초 맞죠? 예, 여기도 여초죠. 예. 근데 이게 뭔 말이냐? 집주인이라는 거 그 개념을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자기가 살 집이 아닌데 왜 소유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될까? 자기가 장사할 가게가 자기가 기계 들여놓고 일할 공장도 아니고 왜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야 해? 해당 산업으로 번 돈이 M1대로 가잖아. 일한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거주는 살기만 해도 월세 2년 밀린 거 견뎌주는 집주인 미담보고 애초에 소유하지 않으면 되잖아. 왜 누군가가 살 공간을 소유하게 해서 거주를 저당 잡혀야 되는 걸까? 사회주의의 사자는커녕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경작하지 않은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죠. 식료품 비에 토지 임대료가 포함되게 되면 식품을 소비하는 모든 국민이 농지를 소유하기만 했을 뿐인 사람에게 세금을 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산주의인가요? 그러면 공산주의 하해야죠. 공산주의 공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림?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이윤과 손해 모두 정부가 책임지고 정치인 포함한 어떤 그 개인도 그 재화를 사유할 수 없고 모두가 나눠 가져야 된다고 하기로 했나요? 뭘 했나요? 경제교육 초참하다 진짜. 여러분 자본주의의 자아를 의탁하지 마시고 인류 문명이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생태계와 공존하면서 또 버려지는 개체가 생겨나지 않게 하면서요. 굉장히 좀 이상주의자적인 그런 그 생각이네요. 근데 내용은 좋네요. 예, 인류 문명이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생태계와 공존하면서 버려지는 개체가 생겨나지 않게, 그러니까 도태되지 않게, 도태되지 않게 그런 개체가 전혀 없게 서로 힘을 쓰자. 집주인 제도를 없애자. 빈집이 왜 없을까요? 지금은 공실이 왜 있을까요? 왜 미분양된 아파트는 그렇게 많을까요? 현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무한정 성장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부채 끼고 상승하다가 폭락하면 경제 위기 오는데 그 현대사에 몇 번이나 반복되어야 이 짓을 멈출까요? 임대업으로 돈 버는 집주인들 얘기하고 있는 거 트윗 둘째 줄만 봐도 보이는데 집 소유 자체를 하지 말란 거냐?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사냐? 이러고들 있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분이 옳은 말 했다 이거죠? 동의. 세상 리셋되기 전까지 못함. 이미 자본주의에 몰락을 났으니 생각해볼 여지도 있음. 그럼 누가 투자를 함? 갖지도 못하는데. 남는 돈을 불리고 재산화할 엄한 방법들이 생각이 나겠지. 나도 자본주의 욕망 속에 살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뭘까를 고민하게 됨. 요즘 뭐 전세 사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네요. 여기 커뮤니티는. 난 진짜 부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 집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때리고 감당 안 되면 집 팔게 해야지. 그러니까 개인에게 적절한 재산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이상 못 가지게 하자는 거잖아. 씨발 이게 공산주의지 뭐야. 아니 뭐만 했다 하면은 그 곡간이 거덜나기 전에 손에는 전부 부자에게서 떼어가지고 메꾸자고? 부자들은 왜 그렇게 해야 돼?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했어 부자들이? 아니 씨발 어떻게 되면 이 새끼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 그러면 누가 부자가 하고 싶겠어? 부자 하면은 되려 막 내가 아니 일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여기서 더 가지면 부자 되니까 나 이제 덜 가져야 돼. 나 일 안 해야 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평균층만한 임대차처럼 차라리 공시세를 내라고 하면 못 좋은 생각은 인내하겠다 부자지는 씨. 야. 모두가 집을 살 수 없으니 임대할 집도 필요하지. 실거주만 소유할 수 있다면 실거주할 집을 못 사는 사람들 어쩌라는 거야? 너무 단편적인 생각 아님? 물이나 공기를 사야 함이 소유할 수도 없듯이 땅도 사실 그래야 된다고 생각... 이빨... 자연계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분은. 참 그 대가리가 꽃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 근데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도 사실 그런 건 있죠. 예. 세입자가 집값이 떨어졌을 때, 예, 저기 댓글에 나온 내용인데, 세입자가 집값이 올랐을 때는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죠.
근데 세입자가 집값이 떨어졌을 때, 예, 이, 뭐라 그러죠? 세입자 반대말이? 뭐라 그러죠? 임차인? 어, 임차인. 임차인이 그걸 보상을 해주냐, 이거지. 어. 아, 임대인. 아, 임대인이 보상을 해주냐. 너도 멍청하다, 너 정말. 처음에 임대인이라 얘기했어요. 아, 그래? 어, 아무튼, 그, 갑자기 안 떠올라서 물어봤는데, 아니, 이게 진짜 그, 집값이 올랐을 때는 세입자가 돈을 더 올려서 이렇게 보증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쵸? 결국 있는 놈만 손해를 덜 보는 구조다. 근데 자본주의가 뭐 그런 거 아닌가. 예. 그죠? 어. 오늘도 진짜 많은 내용들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마지막으로. 인도 여행 중에 약물로 기절당해 30시간 납치된 유튜버. 인도에 여행을 하는 이 여행 유튜버가 꽤나 많죠. 인도를 가는 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조회수 때문이고, 너무나도 사람이 많은 나라기 때문에 좀 미개한 일도 많고, 또 이게 좀 발전이 더딘 나라기 때문에, 이런 그 사서 고생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조회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를 택해서 고생하러, 그리고 뭐 기상천외한 일들을 겪기 위해서 일부러 가는, 조회수를 위해서 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뭐 이분은 납치를 당했다 그래요. 인도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었다. 태워줄게 라며 제안을 하더라. 450km의 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인도 경험은 세 번이나 있었다. 근데 9시간, 10시간 자전거를 타다 보니 심신이 지쳤다. 피곤했던 탓인지 깜빡 잠이 들었었다. 눈 떠보니 황무지에, 인터넷도 터지지 않는 곳에 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그걸 거부했다.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흉기로 위협까지 했고, 결국 약을 먹여서 몽둥이로 위협을 하며 물건을 빼앗으려 했다. 그 납치범들이 1만 루피를 챙긴 뒤 내려줬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다른 경찰서로 인계했고, 거길 갔더니 내일 다시 오라고 했고. 경찰이 잡았다. 1시간 반 동안 무릎 꿇고 빌고 경찰에게 심하게 맞았다, 그들이. 경찰이 이 피해자에게 얘기하기를, 얘네 불쌍한 애들이니까 한번 좀 봐주면 안 되냐. 내가 시원하게 조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무릎 꿇고 울면서 또 사과를 하더라. 경찰 한 번만 봐주라 그랬다. 돈을 목적으로 태우고 납치했다. 피해자 카메라도 부쉈고, 2000루피, 하나로 32,000원을 빼앗았다.
구치소에 3일 동안 수감되었다 들었다. 가지 말라고 해도 경험을 위해 갔고 경험을 했으면 된 거 아닌가. 위험지역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저런 걸로 썰 풀려고 경험하고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저런 곳에 여행하기 참 빡센 나라, 민도가 좋지 않은 곳, 이런 곳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을 알면서도 가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잖아, 어디서든지 가지 말라고, 위험할 거다, 좋지 않을 거다 라고 이미 얘기했잖아. 근데 그걸 알면서도 니들이 선택해서 갔잖아.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잖아. 근데 뭐가 더 필요해? 뭐가 억울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회수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가가지고 목숨을 건졌으면 됐지. 뭐 굳이 이런 얘기까지 전파하느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이런 케이스를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들은 2000루피밖에 안 가져갔다고 끝까지 거짓말했었대. 실제로는 1만 루피를 강탈당했는데 범인들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래, 근데 여행 유튜버들도 인도로 어그로 끄는 짓거리 좀 그만해 이제. 예, 그렇지 않아요? 뭐 본인의 선택, 본인 자유긴 하지만 이미 족같을 걸 알면서 족같음을 당하면서 족같음을 연출해놓고 그 족같음을 연출하면 속으로 싱글벙글 해가지고 조회수 빠를 거 생각하고 그 지랄 했으면서 뭘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거 막 보여주면서 뭐 사람들이 그거에 감정이입해가지고 불타기를 바라면서 그걸로 조회수 빨려고 갔으면서. 참 인도로 저 어그로 끄는 짓거리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쵸? 예. 네.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힘들다. 예. 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어떤 그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뭔가 어떤 행보를 통해서 성공의 가도를 가게 되면은 그거 그대로 답습하면서 뒤따라가는 인간들 있어요. NPC 같은 인간들. 마치 치킨집 흥하니까 자기도 치킨집 차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NPC 같은 인간들. 남의 성공에 의탁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그대로 답습하면서. 아, 난 좀 지겨운 것 같아 그런 게. 유독 심하지 않나. 유독. 그래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혼자서 버그 쓰는 듯한 장원영의 신체 비율, 움짤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슈는요, 좌 아이브 우 에스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또 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굽 높이는 그냥 비슷비슷해 보여요. 신발 굽 높이는. 근데 사실 여자는 키보다는 좀, 남자는 키가 진짜 좀 중요하긴 한데 여자들은 키보다는 좀 비율을 좀 좀 더 보지 않나? 어. 그러니까 키가 완전 160. 딱 턱걸이. 키 작은 기준. 이라고 할지라도 예, 비율이 좋으면. 아, 근데 장원영 키도 크고 좀 비율도 좋다. 여기 이렇게 한자리에 담긴 좀 거리는 좀 있지만 카리나와 장원영을 봤을 때 장원영이 좀 더 뭔가 우월해 보인다. 이 인상에 대해서는 뭔가 좀 지울 수가 없네요. 이 강렬한 인상은. 예. 뭔가 여신 같은 느낌이 물씬 들어요. 예. 일로 시선이 잘 안 가네. 오른쪽으로 시선이 잘 안 가고 왼쪽으로 시선이 좀 많이 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채팅창에서 뭐 허벅지가 아쉽다, 살이 너무 말랐다, 뭐 뼈다구다 뭐 이러면서 뭔가 좀 평가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럼 네가 한 건 평가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두루뭉술하게 하잖아. 왼쪽이 좀 시선이 좀 많이 가네요. 아무래도 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뭔가 깎아내림은 없잖아.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우리 유튜브 채널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새벽 시간에 방구석에서 인방이나 쳐보는 무직 백수 새끼들이 지들이 뭐라고 카리나가 뭐가 뭐가 없네. 성형을 했네 어쨌네. 방구석에서 평가질은 신이 나게 하면서 아이브의 장원영은 뭐 살이 없네. 허벅지가 아쉽네. 뭐가 아쉽네. 이 지랄 하는 거 보면 참 가소롭다. 저들이 뭐 이런 내용의 댓글 같은 게 막 있더라고. 그 뭔가 우리가 같이 묶이는 느낌이라서 나도 싫어.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좀 안 달리게 좀 뭔가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 메타인지가 개 박살나서 그렇다. 그러니까 연예인이 당연히 평가받는 직업은 맞지. 뭐 품평할 수 있지만 뭔가 좀 그런 식으로 날이 서 있는 댓글들이 달리고 그러면은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네. 자, 장원영 신체 비율 여기까지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슈는 넘어갈게요. 아직 4시도 안 되는데 벌써 막 하품이 나고 이러는 건 진짜 내가 방송을 그동안 쉬면서 한 10일 동안 정상인 생활을 했다는 거야. 이게 뭐 비정상이 정상이 비정상이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수면 그 패턴이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 시간만 돼도 상당히 피로감이 오네요. 쉴 거 다 쉬고 낮잠도 자고 막 그렇게 했는데 방송을 대비할 수 있는 수면을 했는데도 숙면을 취했는데도 이러네. 이럴 때는 영도를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